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이를 기념하는 이번 국제세미나가 개최됨을 특허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야 국내에 리더 및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과학기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 사회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국민 개개인의 핵심 자산이자 나아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이 시기에 국가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서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국가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 국제 세미나도 이러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추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식재산 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과 유수한 석학들이 참여하는 이번 국제 세미나가 향후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법원으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특허법원은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이 만남을 지표로 하여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특허법원도 더욱 더 적정하고 신속한 특허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이번 국제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입법 과정과 세미나 준비 과정에 애쓰신 모든 분들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